제가 정말 정말 잘쓴 엔통제 쓰고 있는 그 다음날 피부 진정이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확실히 식곤증이 덜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분이 진짜 미쳤어요. 그리고 이거 바른 영상이나 사진들마다 블러셔 질문이 되게 많았었어가지고 얘는 좁쌀이 오도토돌하게 올라왔을 때 쓰기에 너무 좋고 정수리 냄새 때문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도 사용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델리입니다. 안녕. 여러분, 이제 또 6월이 다가오면서 올리브영 세일이 시작되었잖아요. 진짜 3월 올리브영 세일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벌써 올리브영 세일이 다가왔어. 그래서 오늘은 올리브영 세일을 맞이해서 제가 정말 정말 잘 쓴 엔통제 쓰고 있는 저의 올리브영 재구매템들을 싹 모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마 제가 진짜 잘 쓰는 제품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저의 찐 직업템들을 모아서 가지고 왔으니까 이번 올리브영 세일 때 어떤 거 구매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가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우선 첫 번째로는 이렇게 저의 스킨케어템을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이니스프리 비타씨 그린티 엔자임 잡티토닝 세럼입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거 지금 2통째 쓰고 있거든요. 처음에 요거랑 패드랑 어떤 걸 추천을 해드리지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세럼이 좀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세럼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요 세럼은 어떤 세럼이냐면 잡티 세럼이라서 피부 칙칙한 거 개선이 너무 잘 되고요. 그리고 잡티 같은 것도 쓰다 보니까 점점 옅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너무 잘 쓰고 있는 세럼이에요. 제가 요거 써보기 전에 비타민C 세럼을 이것저것 되게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은 묘하게 살짝 기름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같은 여름철에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제품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서 너무 괜찮았어요. 얘는 딱 바르자마자 그냥 수분감이 완전 응집된 그런 제형이거든요. 그냥 수분감이 진짜 가득한 세럼이라서 수분 세럼 쓰듯이 사용을 해주기 너무 괜찮아가지고 손이 정말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형은 이렇게 좀 주르륵 흐르는 제형인데 얘가 피부에 완전 쏙쏙 잘 스며들고 이렇게 흡수를 다 시키며 끈적임 없이 싹 흡수가 돼가지고 너무 괜찮아요. 이거를 얼굴에 진짜 꾸준히 바르니까 피부가 밝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피부 타입 상관없이 쓰기 너무 좋은 세럼인데 효과도 꽤나 좋아가지고 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즐 픽셀 바이온 원액인데요. 이것도 제가 진짜 몇 통이나 비웠는지 모를 만큼 너무 잘 쓴 그런 제품이거든요. 우선 얘는 세럼이 아니라 원액이라서 어느 단계나 발라줘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보통 토너 바르고 세럼 바르기 전 단계 있잖아요. 딱 그 사이에 끼워가지고 발라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형이 진짜 주르륵 흐르는 제형이라서 그냥 토너 대용으로 쓰기도 좋은데 저는 피부결 정돈을 하고 사용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들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원래는 밀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쟁겨놓고 사용을 해도 밀봉되어 있는 걸 그때그때 까왔으니까 좀 더 신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스포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짜졌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원액이다 보니 완전 물처럼 흐르는데 이게 피부에 완전 쏙쏙쏙쏙 스며들어가지고 피부결이 좀 더 좋아지고 얘는 좁쌀이 오도토돌하게 올라왔을 때 쓰기에 너무 좋고 피부가 엄청 예민해졌다 할 때 쓰면 너무 좋아요. 특히 저는 이거 효과를 진짜 많이 본 게 피지 같은 거 짰을 때 있잖아요. 피지를 짜고 나면 여기가 완전 퉁퉁퉁퉁 부어오르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사용해주면 그런 퉁퉁 부어오른 게 싹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응급 진정용으로도 정말 잘 씁니다. 또 여름하면 피부가 진짜 잘 뒤집어지잖아요. 저는 특히나 여름에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좀 시카나 어성초 같은 게 잘 안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사용해주면 진짜 진정이 갑자기 잘 돼가지고 이거는 응급 진정용으로 구비해두는 걸 정말 추천해드릴게요. 이거는 토너팩처럼 쓰기도 너무 좋은데 얘가 용량이 작다 보니까 토너팩으로 쓰면 한 두 번 정도 사용을 해주면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거 말고 그냥 여기저기 트러블 났을 때 응급 진정용으로 사용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러뷰 카밀 리페어 어린 시카 겔 마스크입니다. 요것도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진짜 제 찐 애정템이라가지고 제가 계속 영업을 하고 싶더라고요.
우선 요거는 제 주변 지인들이라면 한 번도 써봤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만날 때마다 하나씩 줘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이런 진정팩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언니도 요걸 써보고 이거 진짜 좋다면서 막 저희 집에 있는 거 세벼가고 그러더라고요. 우선 요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걸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한 장씩 들어있거든요. 근데는 아마 구매하실 때 이렇게 다섯 개 입짜리를 구매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낱개로는 잘 안 팔고 이렇게 묶음으로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묶음으로 쟁기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저는 보통 요거를 쓸 때 스킨케어를 싹 해주고 나서 수면팩처럼 붙이고 잡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붙이고 있으면 잠이 진짜 잘 와요. 그냥 얼굴에 시원한 게 얹어져 있으니까 잠이 솔솔솔 온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요거는 수면의 질 상상템으로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써보고 다른 진정 겔 마스크팩을 썼을 때 그 쿨링감이 살짝 부족해가지고 아쉬울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럴 만큼 쿨링력은 얘가 갑이다. 얘는 피부 진짜 예민해졌을 때 나이트팩처럼 사용을 해주고 나면 그 다음날 피부 진정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이거 맨날 쓰기엔 솔직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피부 트러블이 갑자기 많이 났다, 피부가 엄청 예민해졌다 할 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해주면 피부 컨디션이 진짜 확 돌아와가지고 이거는 여름철에 들고 있으면 여름 내내 너무 잘 쓰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치앙마이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잘 먹어가지고 살이 진짜 왕창 쪄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복구를 시키면서 도움을 준 저의 관리템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두 개인데 요거는 라이블링 클렌즈랑 플라이밀 쉐이크입니다. 우선 얘들은 이미 제가 제 돈 주고 너무 잘 먹고 있던 그런 애들인데 요 라이블링 클렌즈는 제가 지난번에 올리브영 추천템에서 내 돈 내 산으로 소개를 해드렸었고 요 플라이밀 쉐이크도 성분도 너무 좋고 맛있다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제가 직접 구매해가지고 사먹어보고 오 괜찮다 하고 먹고 있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브영 세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라이블링 클렌즈는 클렌징 제품이지만 요즘 유행하는 혈당 관리 있잖아요. 딱 혈당 관리템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얘를 먹어보기 전에 에사비를 먹어보려고 에사비 어떤 걸 먹어보지 하고 서칭을 엄청 해보다가 얘가 이렇게 포로 되어 있고 간편하게 먹기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고른 거거든요. 우선 얘는 레몬맛이랑 매실맛이 있는데 요 레몬맛은 흔히 알려진 애플사이다 비기너예요. 우리가 식후에 식곤증이 오는 게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혈당관리템답게 식후에 라이블링 클렌즈를 마셔주면 확실히 식곤증이 덜하더라고요. 제가 식곤증이 진짜 심한 편이라서 늘 점심을 먹고 난 후에 너무 피곤해하고 진짜 잠아가지고 잔 적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얘를 먹어본 게 큰데 확실히 그런 게 너무 잘 잡힙니다. 에사비가 혈당에도 효과적이고 소화에도 도움을 주기로 되게 유명한데 사실 발효식초가 쿰쿰한 맛이나 냄새 때문에 좀 꺼려지잖아요. 근데 라이블링은 쿰쿰한 맛이 전혀 없는 맛있는 레몬 맛이라 물이나 탄산수에 타먹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당류도 0이라서 칼로리가 진짜 낮거든요. 그래서 제 체감 덜겠다고 제로 음료 마실 바에는 라이블링을 탄산수에 타먹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 매실맛은 붓기에 진짜 효과적인 제품인데 혈액 내 섬유소와 불순물을 분해해서 염증과 부종 감소에 도움을 주는 브로멜라인이 함유되어 있어서 소화 촉진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소화불량이나 위산가다, 복통, 가스 증상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매실맛은 클렌징 라인 중에서도 제일 식초 맛이 안 나가지고 평소에 신맛 전혀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걸로 도전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이렇게 포로 되어 있고 뜯기도 너무 쉬워가지고 외출했을 때 들고 다니면서 먹기에도 너무 좋아요. 요 라이블링 클렌즈는 이번 올영 세일 기간에 이렇게 10호입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에사비에 관심이 가는데 맛 때문에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할인 빵빵하게 들어가는 이때 한번 구매해보세요. 저도 요걸로 입문을 해가지고 진짜 대용량으로 챙겨놓고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플라이밀 쉐이크는 이렇게 맛별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얘네가 맛이 진짜 맛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성분이 진짜 미쳤어요. 성분이 정말 착하다. 제가 바쁠 때 쉐이크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특히 아침에 운동 가기 전에는 꼭 쉐이크를 먹고 가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진짜 다양한 쉐이크들을 많이 먹어봤었는데 맛있으면 탄수가 높고 당이 높아가지고 칼로리가 높다든지 칼로리가 낮으면 포만감이 낮거나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정착 못하고 이것저것 먹어보기만 했었는데 요거를 먹은 이후로는 요거에 정착을 했습니다. 진짜 요즘에는 얘만 먹는 것 같아. 우선 얘는 단백질이 평균적으로 20g이나 함유되어 있고 당류가 진짜 낮거든요. 그래서 칼로리도 낮아요. 최대가 166칼로리예요. 진짜 대박이죠. 근데 이게 진짜 맛있고 안에 씹히는 크런치한 프로틴볼이 들어있어서 씹으면서 먹으니까 포만감도 훨씬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안에 우유 분말이 들어있어서 그냥 물만 부어서 흔들어서 먹으면 돼가지고 너무 편하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얘네가 올영 매장에는 총 5가지 맛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중에서 초코랑 고구마가 제일 맛있었어요. 특히 초코도 초코인데 요 고구마 맛이 찐이야. 얘네가 느끼한 고구마 맛이 절대 아니라 진짜 부드럽고 고소하고 달달한 그냥 고구마 라떼의 맛이에요. 그리고 요 초코맛도 진짜 진한 초코맛이라서 그냥 속세의 맛이거든요. 그래서 달달한 음료 먹고 싶다, 나 당이 좀 떨어진다 할 때 먹어주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당 불내증이 좀 있어가지고 요런 쉐이크에 타먹을 때는 무조건 오트밀크로 타먹거든요. 근데 얘는 안에 유당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가지고 먹어도 속이 불편하다거나 가스가 차는 일이 없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얘들은 이번 올영 세일 기간 때 100개 특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가보다 할인이 두 번이나 들어가서 2,000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요즘 쉐이크 유목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 요거 한번 꼭 드셔보세요. 얘네는 진짜 찐입니다. 존맛이에요. 그 다음엔 해설인 스파케어 패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정착해서 너무 잘 쓰고 있는 저의 스파케어템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만 보면 피부가 깨끗한데 지금 여기에 좀 여드름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기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붉은 스팟용이랑 노란 스팟용이 들어있는데 저는 여기서 노란 스팟용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다음에 구매할 때는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거 말고 그냥 요거 하나만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요것만 엄청 여러 개 들어있는 거 이거를 구매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붉은 스팟용은 여드름이 엄청 곪아있기 전에 있잖아요. 고를 때 붙여주는 건데 그거는 솔직히 크게 효과를 못 봤거든요. 근데 요 짜고 나서 쓰는 노란 스팟케어는 진짜 효과가 너무 좋아요. 우선은 이렇게 한 실에 큰 거랑 작은 게 같이 있거든요. 이게 왜 좋냐면 접착력이 진짜 강합니다. 원래 이렇게 짜고 나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접착력이 강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네가 붙이면 상처 부분이 봉긋하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봉긋하게 올라온 이후가 케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 패치를 봉긋하게 올라왔을 때 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붙이나 마나라서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오고 한 2-3일 정도 더 붙이고 있으면 떼어냈을 때 흔적 없이 완전 말끔하게 사라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접착력이 강한 게 중요한데 요거는 짜고 나서 거기를 한번 닦아주고 붙여놓으면 제가 직접 뗄 때까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트러블 짜고 났을 때 케어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는 한 몇 년째 계속 재구매를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얘가 다른 패치들보다는 접착력도 강하고 이렇게 상처가 부풀어 오르는 것도 되게 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팟케어에 제일 효과적이라서 이런 거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릴게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접착력이 강하다 보니까 두께감이 얇진 않거든요. 살짝은 도톰한 편이라서 이런 볼에다가 붙이면 티가 나기는 해요.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너무 좋아하는 블러셔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사실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생각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디어달리아 페탈드로 리퀴드 블러쉬 베어리 컬러입니다. 이건 제가 작년 겨울에 구매를 해가지고 쇼츠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우선 얘는 리퀴드 타입 블러쉬인데 얘를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어플리케이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어플리케이터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살짝 사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피부에다가 바르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바르고 나서 톡톡톡
두드리면 베이스 벗겨짐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그 초보자분들도 양 조절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블러셔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바르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거 바른 영상이나 사진들마다 블러셔 질문이 되게 많았었어가지고 이것도 한 번 더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얘가 좀 신기한 게 바르면 좀 촉촉한데 살짝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뽀송한 느낌이 아니라서 베이스의 느낌에 따라 느낌이 좀 달라져요. 뽀송한 베이스를 쓰고 바르면 살짝 뽀용하게 올라오고 촉촉한 베이스를 쓰고 이걸 바르면 진짜 건강한 윤광이 싹 돌아가지고 이게 진짜 예쁩니다. 그래서 봄나 분들이라면 이 베어리 컬러 무조건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진짜 여기저기 휘뚜루 마뚜루 쓰기 너무 좋고 이렇게 틴트처럼 생겨가지고 휴대성도 너무 괜찮아서 너무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입니다. 이것도 진짜 지겹템이죠? 이것도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너무 잘 쓰고 있는 그런 파우더인데 돌고 돌아서 다시 이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거는 겨울철에 쓰기에는 저 같은 건성이 쓰면 살짝 건조하긴 하거든요. 근데 딱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진짜 좋아요. 이거는 지성분들 뿐만 아니라 건성들도 무난하게 쓰기 좋은 게 파우더가 진짜 얇게 발리거든요. 근데 이 파우더가 피부 속까지 수분감을 싹 뺏어가는 그런 애가 아니라 적당히 강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프라이머 파우더라서 이런 요철 쪽에 발라주면 요철 부각이 되게 안 돼가지고 너무 괜찮거든요. 그리고 눈 화장 전에 이걸로 유분기 싹 잡아주고 해주면 눈 화장도 진짜 오래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여름철에 진짜 너무 잘 쓸 수 있어가지고 이런 파우더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바닐라코 리베날 리무버 대용량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리베날 리무버를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진짜 대용량이잖아요. 근데 제가 요렇게 이미 한 통을 다 비워낸 그런 제품입니다. 우선 얘는 어디가 좋냐면 제가 평소에 눈 화장을 되게 빡세게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화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진해 보이지 않는데 속눈썹도 붙이고 마스카라도 진짜 빡세게 하다 보니까 클렌징 오일로는 안 지워질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눈 화장은 요걸로 지우는데 요게 세정력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스카라 빡세게 한 거랑 속눈썹이 진짜 자극 없이 싹 지워지고 이게 입술 착색 심한 립도 진짜 잘 지워지거든요. 그럴 만큼 세정력이 너무 강한데 얘네가 진짜 순해가지고 그냥 휘뚜루 마뚜루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걸 다 썼을 때 얘를 구매를 안 해놔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클렌징 워터로 눈 화장을 지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눈 화장을 다 지우니까 눈이 너무 뻑뻑하고 너무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순했구나 하고 다시 구매를 해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지우고 나면 그 오일 특유의 번들거림이 되게 적거든요. 되게 깔끔하게 쓰기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리베날 리무버 어떤 거 쓸지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대용량이라서 맨날 사용을 해도 3개월에 한 번씩 구매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올영세일 다가올 때마다 하나씩 구매해놓기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브로쉐 라즈베리 샤인 헤어 식초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저의 두피 케어템인데요. 이거는 헤어 식초라서 머릿결 관리가 되기는 하지만 저는 머릿결이 엄청난 손상모에 머리가 쉽게 부스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으로 머릿결 관리하는 거는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어떨 때 쓰느냐. 그냥 머리가 되게 가려울 때 있잖아요.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운동을 하거나 바깥 활동을 해가지고 땀이 진짜 많이 나서 머리가 되게 찝찝하다 할 때 요걸로 씻어주면 진짜 상쾌해집니다. 왜냐면 이게 헤어 식초라서 두피에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피에 사용해주면 두피가 완전 시원해져요. 그래서 두피에 쌓여있던 기름기가 싹 제거가 돼가지고 냄새도 정말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수리 냄새 때문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도 사용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하면 또 머리 기름기가 진짜 잘 올라오시는 분이 되게 많을 텐데 이거를 사용해주면 피지가 좀 잡혀가지고 그런 게 좀 많이 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향을 맡아보면 향도 되게 좋거든요. 향이 진짜 달달하면서 은은한 라즈베리 향입니다. 이게 막 엄청 인위적인 달달한 향이 아니라 그냥 좀 상큼한 향이라가지고 진짜 부담없이 쓰기 너무 좋아요. 이게 이렇게 보면 대용량인데 이거 진짜 훅훅훅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번 올영세일 때 쟁여놓을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샴푸하고 나서 머리에 뿌려주면 머리가 바로 시원해져가지고 이거 너무 추천드려요. 언어버 히팅가드 노워시 트리트먼트입니다. 요거는 진짜 저의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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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다시 돌아온 저의 찐
찐 인생템이에요. 제가 이거를 한동안 다 써가지고 안 쓰고 다른 걸 쓰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제품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까놓은 걸 다 쓰자 해가지고 이거를 당분간 또 재구매를 안 하고 다른 걸 쓰고 있었는데 다른 걸 쓰니까 머릿결이 진짜 너무 부시시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 다음으로 올라갈 영상이 이거를 안 쓰고 찍은 건데 머리가 너무 부스스해.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치앙마이를 갔다 와가지고 머릿결이 되게 많이 상해서 아 그러면 이때다 하고 다시 재구매를 했는데 요거를 쓰니까 그런 머리 부시시함이 진짜 싹 잡혔습니다. 이거는 진짜 손상모들은 무조건 써봐야 돼요. 저는 보통 트리트먼트를 안 쓸 때 쓰기보다는 그냥 헤어 세럼처럼 발라주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열 보호가 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그냥 드라이 하기 전에 젖은 모발에다가 이거를 싹싹 발라주고 드라이를 해주면 머릿결이 진짜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시시한 느낌이 싹 잡혀가지고 머릿결이 진짜 찰랑찰랑해 보입니다. 근데 얘가 아무래도 진짜 꾸덕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마른 모발에 써주면 완전 떡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머리 말리기 전에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확실히 요거를 쓰고 머리를 말리고 스타일링을 해주면 극손상모도 완전 찰랑찰랑 이런 느낌보다는 그 부시시함이 예전보다 확 잡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묶은 머리 스타일링을 되게 많이 한 게 머릿결 때문도 있거든요. 머리를 푸니까 진짜 머릿결 안 좋은 게 너무 잘 보여가지고 늘 묶었던 건데 요즘에 요걸 다시 쓰고 진짜 머리결을 다시 풉니다. 저의 좀 썩어 문드러진 그런 머릿결을 다시 소생시켜주는 그런 아이템이라서 머릿결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써보세요. 이거는 극손상모들은 써보면 진짜 좋아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브러쉬 클러브 농축 가글액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가글을 들고 왔습니다. 이건 제가 써보기 전부터 진짜 궁금했었는데 솔직히 이렇게 엄청 작은 것 치고는 얘가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쓸 바에 그냥 큼직한 거 사가지고 쓴다 해서 이걸 한 번도 안 써봤었는데 제가 원래 쓰던 가글도 다 썼기도 해가지고 아 이거 한번 구매를 해볼까 해서 너무 궁금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다요. 근데 아 이거 왜 좋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우선 이게 사이즈가 되게 작아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쓰기도 너무 좋고 저희 집에 공간이 진짜 없거든요. 욕실도 이제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이런 가글을 놔둘 데가 없어. 근데 얘는 되게 작으니까 여기저기 막 놔두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농축액이라서 요 컵에다가 한 퍼프 짜가지고 물을 부어서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니까 확실히 얘가 빨리 안 줄어. 그래서 진짜 오래 쓰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글이 엄청 안 화해서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교정을 하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잇몸이 좀 많이 약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가운 물로 양치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화한 가글을 쓰면 잇몸이 너무 시려가지고 와 이건 진짜 못 쓰겠다 싶었는데 이거는 그런 화함이 되게 적어요. 근데 좀 깨우네. 그래가지고 잇몸 시림이 덜해서 너무 잘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들고 다니면서 쓰기도 너무 괜찮아가지고 아 가격값 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세일이 안 들어가면 좀 비싸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올영 세일 때 구매를 해보세요. 이거는 평소에 엄청 화한 제품들을 많이 쓴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시원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저처럼 이제 화한 게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면 진짜 만족하실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을까요? 오늘은 올영 세일을 맞이해서 제가 진짜 N통째 구매한 저의 재구매템들을 한번 싹 보여드려 봤는데요. 진짜 하나같이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좋아하는 제품들이라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 영상은 광고가 들어갔긴 하지만 제가 이미 직접 구매를 해서 너무 잘 먹고 있던 제품이었어가지고 약간 광고의 의미가 딱히 없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해요. 아무튼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여러분들도 한 번쯤 구매해보시면 진짜 후회 없는 절대 실패 없는 그런 애들만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요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써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가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갑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